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경남교육청과 경상국립대, 경상국립대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급식자재 운반업체 관리 허술과 경남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실이 입수한 영상입니다. 학교 급식 운반업체들이 냉장 냉동식품을 2시간 넘게 상온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 처리를 하실 거죠? 네. 예, 네, 두 분 교육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보급한 스마트 단말기도 국감장에 등장했습니다.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달청에 스마트 단말기 긴급 입찰 사유서를 보낸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차가 공급된 게 언제입니까? 2022년 2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2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예. 계약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2월과 8월로 한 것이지. 네. 또 창원의한 중학교가 학교 통폐합 포상금으로 학생과 교사, 교육청 간부 등 150여 명이 1인당 600여만 원이 드는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데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그 통합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잔치해버린 거 아니에요, 잔치. 경상국립대 국정감사에서는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졸업유예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졸업유예금은 받지 않는 것이 정말 그 졸업유예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졸업유예금 제도는 좀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권순기 총장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 그 국정국립대 총장 협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울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